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3년도 개미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새해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개미년 중에서 무토가 십간 중에서 가장 좋다.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간 중에서 계면연에 일간 무토가 가장 재수가 좋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것은 아닌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닌데 오히려 무토가 계면연에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개면연, 2023년도 개면연에 개면연의 십간 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십간 중에서 십간 중에서 무토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여기 십간을 보면은 갑을병정 이 십간을 보면은 계면연이 계에서 천간에서 천간을 보면 유일하게 십간 중에서 무토 하나가 계와 무계 합을 합니다. 무게 합을 해서 얘가 합을 해서 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겠죠. 화를요. 그런데 무토 입장에서 계수는 정재에 해당이 돼요. 재성. 그러니까 정재, 재물에 해당이 되겠죠. 재물에 해당이 되니까 이 무토가 유일하게 십간 중에서 재물과 합을 하니까 좋다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게합을 해서 합을 해서 좋냐 안 좋냐 이걸 분명히 따지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무토에게 있어서 계수 무토는 무에게 있어 일간 무토에게 계수는 정재에 해당이 됩니다. 정재 남자에게는 일간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남자에게는 정재는 여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와 돈을 상징을 해줍니다. 돈. 그 다음에 여자는 정재는 돈에 해당이 되고 돈 같이 돈에 해당이 되고 여성에게는 결혼한 사람들은 시댁 식구를 이야기합니다. 시댁 식구. 그리고 원래 편재가 시어머니를 상징해주지만 편재가 시어머니지만 정재도 하나가 들어올 때는 결혼한 사람은 시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아버지도 편재지만 부친도 편재지만 정재 천간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한계가 있을 때는 정재를 부친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간 십간 중에서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 계면연에 무게합을 하니까 얘가 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합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남자에게는 돈과 여자와 부친을 자기가 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사주에서 신미 태어난 게 신미월에 있다. 신미 무오다. 만약에 정사다. 태어난 시간에 정사시다. 이런 경우 사주에서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무토를 가지고 태어난데 무게합을 합니다. 이런 경우.
무게합을 하게 되면은 이 개수가 화로 변하는데 아버지가 여자에게 남자에게서는 여자가 돈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그러니까 좋냐 안 좋냐를 이 하나만 놓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월이고 그러니까 화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렇게 화기가 이렇게 화기가 엄청나게 있는데 개묘가 들어와서 개묘 개가 돌아서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죠. 얘가 무게 합을 하죠. 얘가 얘를 개수를 당겼죠. 합을 했죠. 정제 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느냐 죽느냐 이런 경우는 거의 그냥 증발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증발되고 무토에게는 개수가 들어와서 증발되고 없어지니 잘못하면 잘못해서 가면 여기서 굉장히 건강에 대한 이 육친이 좋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버지나 결혼 사람은 아내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내년에는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증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무게합을 해서 화기를 만들어내니 더욱더 화가 많으니 화가 많아서 화가 많으니 수가 증발이 된다 이게 이야기예요. 화다 수중이 되겠죠. 화가 많아서 수가 증발돼 그냥 들어와도 증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얘가 합을 해서 화로 변하니 얘는 얘대로 화생토를 받아서 더욱더 조열해지고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개면이 오히려 무토는 이런 경우는 여자들도 돈과 시댁 식구 문제에서 돈이 들어오지만 설령 들어온다 해도 들어와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니까 증발되고 없어지는 돈이요. 여자는 돈 시댁 식구 문제로 돈이 빠져나간다. 남자도 여자나 돈 이런 부분 부처는 해서 돈이 증발되고 사라지는 해기 때문에 이 무토가 이런 경우는 잘못 잡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돈인지 알고 개수를 딱 잡아당기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것이죠. 덥석 물고 잘못 물었다는 것이죠. 잘못 물어서 굉장히 극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유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면 개해가 들어왔다. 개해나 개유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선방을 하는데 이렇게 개면은 이미 힘을 잃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상태에서 무게합하고 이렇게 화기가 많을 때는 오히려 악재를 겪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선방을 조금 합니다. 이 하나만 선방하고 나머지 관계는 사회운, 가정운, 직장운에서는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년에 무토가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주에서 이렇게 화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개수가 오히려 들어와서 큰 악재 차라리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은데 들어와서 오히려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무게 합의했을 때 그 합의 사주 구성에서 필요한 경우는 괜찮으나 합해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더욱더 자기가 증발되게 되고 더욱더 소멸되고 일간 무토는 화의 기운 이미 마른 상태 또다시 불기운이 변하니 얘가 들어와서 근심을 유발시키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태우니까 화다 토변
화가 많이 토 크게 색깔이 새까맣게 변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곳에서는 새로운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다. 왜? 흙이 너무나 건조하고 햇빛에 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오행상 목이 못 들어가겠죠. 이런 사주라면. 그러면 이 남자 같으면은 이런 경우는 직장, 취직, 시업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좀 낙방을 할수 있겠죠. 여자라면 직업 남자를 만나도 시원치가 않다,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간 중에서 무토. 저는 이 기토 옆에 있지만 이 기토는 내년에 취직운, 시험운이 참 좋습니다. 이거 집어넣어보면은 취업, 시험, 승진 이런 부분 신강신약을 따라서 조금 기토가 좋은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비교해서 이 무토가 계면연에 이런 경우라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런 사주의 구성이고 화와 토의 기운이 많다면 오히려 내년 한 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계면연에 식간 중에서 무토가 가장 좋다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 아니구나. 오히려 합을 해놓고 자기가 일간 본인이 큰코 다친다. 합해놓고 오히려 두드러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